짝짓기 버라이어티. 아, 야, 정말 오늘 좋은데요? 신난다. 아, 아주 느낌, 아, 느낌 빵 옵니다. 아, 네. 자, 우리 다음 우리 박명수 씨! 나보다 사랑합니다. 보내주신 이 사람. 두 번 다시는 울지 않을 겸. 세상 앞에서 지켜낼게요. 넘겨야죠. 사랑한 다시 이거. 보아하니 여자 꽤나 울린 그런 스타일 같은데. 아, 정말로. 아,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. 여자 꽤나 울린 스타일. 근데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외모만 그렇게.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 은희 진짜 괜찮은 애예요. 아, 그럼요. 얘 진짜 의리 있는 애란 말이에요, 정말. 무슨 강아지 쓰다듬는 식으로 해야지, 이렇게. 어, 너무 끔찍했어요. 소름 끼쳤어. 머리 다 뽑을 뻔했어. 아마 저를 굉장히 마음속에 두고 있을 거예요. 근데 내색을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소름 끼치기 싫진 않아요. 그런데 막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좋지도 않고요. 아, 나 오빠. 어. 이제. 와, 저 자세부터가 뭐야? 걱정이더라고. 나는 슬슬 피하기 싫어. 너 이렇게 앉으면 무섭지. 취조하듯이 남편인데. 벌써부터 작아지는 모습 보여주시네. 아, 이제 작아지 이렇게 하면 어? 안 작아지겠니? 오빠. 너 지금 뭐 공들 왔었지? 뭐야? 뭐야? 오빠 이렇게 작아, 오, 얘는 뭐야? 재밌더라고요. 왜 남자애들도 여자애들 막 괜히 고무줄 이렇게 끊고서 여자애들이 막 징징거리고 그러면 재밌잖아요. 여보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뭐, 있어. 여보. 여보. 아,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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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 방법. 아,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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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나 일어날게. 아니야, 여보. 여보, 알았어, 알았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여보, 나 일어날게. 일어날게, 여보. 아우, 아우 여보. 알았어, 아우, 여보. 알았어, 알았어. 또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. 아, 여보. 연애할 땐 그렇게 안 웃더니. 아, 우리 여보, 정말. 그땐 조금. 내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,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극히 정말 제 개인적인 공간의 끝이잖아요. 궁극의 제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. 그때는 좀 당황했는데, 와, 근데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. 결혼을 했구나. 그래, 혼자가 아니구나. 예,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여보. 거기... 여자 하는 거예요? 예, 네, 제가 하는 도대체 못하겠어서. 아이고.
자, 손 가슴 앞으로 네. 딱 대시고요. 오. 이렇게 하세요. 네. 자, 천천히 내려볼게요. 받아주세요. 어, 여보. 아, 이거 저 누가 알아? 누가 거야? 커버잖아요. 나 병력이 있어. 병력이 있어. 여보. 여보. 아직 안 갔어. 에이, 긴장을 해야지 근육이. 여보, 저는 긴장 안 해. 어, 와, 지금 깔깔대고 내 깔깔대고 있어. 아직 연결 보냈어 지금. 난 괜찮아. 연결 보냈다. 이기는 거야. 어, 아무튼 잘 끝냈네요. 네, 그렇죠. 맞, 잘했죠. 이거 아직 저희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. 네. 야, 걸어오는 거 자체가 틉니다. 아, 자신감이. 저게 진짜 모델 워킹이지. 그렇지. 이분 왜 봤어? 뭐야? 아니야, 뭐야? 인자. 나 지금 나온 노래 다운받을 거야. 나 다운받을 거야. 아,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. 왜 가만히 있을까? 나도 미치겠는데. 여기서 끌어오는데 어떻게 잡아요?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, 정말. 넌 내가 왜 좋은 건데? 야, 이거 못 듣겠다. 넌 내가 왜 좋은 건데? 너? 아,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 가까웠으니까. 너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기준이 뭔데? 그냥 너가 됐으니까 그때. 뭐라고? 그때. 난 원래 예전에 만났던 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키가 작은 친구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너랑 그때 그렇게 인사하고 막 그랬을 때부터는 이상형이 키 큰 사람이 되고. 왜? 막 별로 싫은 말이야? 아니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. 아니 너의 이상형이 내가 맞나 이렇게. 어, 맞지. 근데 항상 그랬어. 나의 이상형은 너가 맞지만 너의 이상형은 내가 아니었잖아.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만날 수 없잖아. 아니, 아프다. 조금 나야 좋지만 너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걸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강요적으로 될 순 없지만 너는 아 얘는 안 될 거야. 얘는 내가 마음에 안 들 거야 하고 이미 선을 긋고 나서 네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. 근데 나는 아, 광희는 매번 장난이야. 쟤는 저거 아니야. 이러고 나도 언니들도 너 그만 장난쳐 이런 식으로 너한테 얘기를 한 거지. 너 매번 나한테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어. 정말. 진짜 아, 풋풋하다. 아 다음 화가 너무 기다려진다. 달게 먹지 마. 보통 아버지한테 좋게 하는데. 넌 또 왜 이래? 뭐야 이거? 얘는 왜 이래? 얼굴 봐. 오늘 여친 생각나? 이성적으로 단 한 번도 세 분이 생각해 본 적이 없죠? 아니 그러니까 아니 긴 얘기는 아니고 예. 그냥 누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싫겠지. 아니 싫지 않아. 그렇지 그 얘기야. 싫지 않아. 그럼 됐네. 그럼 됐네. 아니야. 뭐라 다르지 인마. 직속 선배인데. 아까 나가는 어떤 애한테 안고 난리가 났는데. 알았어.
사람 돌아줘. 껌 잘하시잖아요. 저기 줄다리기. 야, 줄다리기. 줄다리기. 예, 예. 어, 이거 진짜. 두 분 같이 좀 같이. 같이 좀 당길 수 있어요? 두 분 같이 좀 같이. 같이 좀 당길 수 있어요? 같이 좀 당길 수 있어요? 같이 좀 당길 수 있어요? 예, 예. 회전 좀 돌리고 있어. 같이 잡으시네? 같이 잡으시네? 예? 자. 못해, 나는.